끼니 편니 어깨 끼리끼리 보드 파티. 4권이 들어가 있어. 2인에서 4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야. 초점반이 되어가지고 놀아보는 거야. 재밌게 나의 동료가 되어라. 준비됐지? 응. 자 들어간다. 얘들아 보다시피 아빠가 몸이 안 좋구나. 해적 라로 아저씨가 이번 주 임무를 의뢰하러 우리 집에 오고 있을 텐데 너희들이 이번 임무에 나 대신 해결해다오. 3쪽으로 애들이 정말요? 우리가 못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진정한 보물사냥꾼이에요. 좋아! 너희들에게 의뢰를 하지. 우리는 엄청나게 위험한 장소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보물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어. 수수께끼가 많다고 하는데 많이 찾아올수록 더 많이 보상해줄게.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를 잘 기억하라고. 첫 번째 섬은 이 섬보다 조금 더 크고 암초 3개에 둘러싸여 있는 동쪽에 있는 섬이야. 세기 암초. 어? 그러면 얘 아니야? 두 번째 섬은 92. 와! 정나무가 빵. 큰 걸로 갈까? 출발. 우와!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문약이야? 내리자 배에서. 그래. 92번. 오른쪽으로 가면은 90. 왼쪽으로 가면 128. 안쪽으로 들어가면 25. 그래 좋아. 가자. 중앙으로 가자. 자. 진짜 여행을. 얘들아 진짜 여기다. 어? 진짜 나도 진짜. 그래 69로 가보자.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502? 502? 아 500이 없어. 205? 그럼? 있어. 205가 있어? 205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우와 왔네. 우와. 이문 뒤에는 매우 귀중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얘들아 그냥 나한테 무슨 숫자가 보여? 뭐? 145에서 벽을 날려버릴 수 있대. 내가 벽을 부셔보겠어. 안 맞춰도 되는 거야? 폭발이 너무 강력했나봐. 보물도 함께 파괴되어 버렸네요. 보물이 파괴됐어! 진주 세 개를 주면 문을 열어줘. 벽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누구 능력 있는 사람 없어? 어? 잠깐만 나한테 숫자 하나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 보라색은 몇 개고 노란색은 몇 개인지? 보라색 하나, 네. 보라색 이걸 두 개. 그치 두 개. 핑크색 123. 문을 열었어 얘들아. 우와 잠깐만. 예. 무려 미미 세 개랑. 우와 우와 대박이야. 대박. 우와 우리 너무 잘하는데. 야 우리 진짜 잘한다. 모험을 계속하고 싶다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억해놓자. 124에 동그라미 안타깝지만 네모. 지금 기록지 메모할 수 없습니다. 어? 다른 방식으로 잘 기억해놓으라고. 주먹 보자기 주먹 가위 주먹 보자기. 아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기억하겠지? 그치? 방에서 빨리 나가려면 보물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아 동그라미 네모 뭐?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니까 살고 나는 우리 여기다 적자 얘들아 더해보면은 그러니까 68. 우와 예! 예! 열었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와 너무 너무 감동이다. 진짜 우리 너무 잘하는 걸. 오 이거 아까 와 이거 아까 열쇠 그거 열쇠다. 열쇠의 숫자 빼기 283으로 이동하세요. 할 수 있어. 괜찮아. 내 제일 어려운 거야. 195 맞지? 195. 와! 조각상 하나. 조각상 하나. 루비 4개. 4개. 진주가 2개. 아 여기 박쥐도 있잖아. 나 능력이 있어. 없어. 날렵한 사람만 보물상자에 도달할 수 있어. 루비를 발견했습니다. 와! 야 우리도 진짜 많아. 우리 안돼. 날이 다 지났어.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 드디어 왔구만. 보물의 적다. 밤새 기다릴 뻔했네. 정말 멋있는 게임인 게 우리 나이별로 점수가 달라. 10살 있어? 나는 7살. 그냥 우리 다 15살 이상으로 합시다. 네. 그냥 다 1점이고요. 루비랑 진주 28 그리고 조각상은 3개니까 6 더하면 얼마야? 30. 1.1을 어떻게 곱하나? 1.1을 곱하는 걸 모르겠어. 이렇게 곱하는 거야?
표정이 어때요? 오케이야 무스름. 보물만 잘 찾으면 뭐 하냐고. 아 아까워. 그마 20개. 그마 20개. 그마 하나만 더 조금만 더 잘했어.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우리 세 명에서 찾았는데 보물 조금 적게 찾은 것 같아. 두 명이서 할 때 보물을 조금만 찾아도 점수가 더 높고 아~ 더 많이 네 명이서 할 때는 보물을 더 많이 하긴. 찾아야지 점수가 많아. 아 그렇구나. 더 많이 찾았어야 돼. 그러니까 아쉽지만은 저 아이들 앞에 찾을 수많은 모험들 이제 시작일 뿐이지. 다음번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쌩쌩쌩! 안녕! 안녕! 우리가 친구들을 위해 선물할 게임을 하나 준비해왔어! 그래서 바로 크루셀 찾다! 친구들이 이 게임을 하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면 추첨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선물할게! 더 참신하고 재밌는 내용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 오! 오!